윤석열 대통령이 2기 내각 출범을 알리는 개각을 했습니다. 기재부, 국토부, 보훈부 등 총선에 나갈 6명의 장관들을 일단 교체했는데 주목을 받았던 후임 방통위원장과 국정원장은 오늘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당초 이번 개각의 핵심으로 꼽힌 건 방송통신위원장과 국정원장 후임이었습니다. YTN 민영화와 지상파 재승인, 커지는 북한 안보 위협 같은 중요 현안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누구를 앉히느냐가 문제입니다. 방통위원장 후보자론 윤 대통령과 검찰 시절 인연이 있는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유력한 걸로 알려졌지만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역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장은 외교안보라인 인사와 연쇄적으로 맞물려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순방 전 두 자리를 포함한 추가 개각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개각에선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장관 6명의 자리를 교체했습니다. 절반인 3명이 여성입니다. 보훈부 장관으론 강정혜 전 숙명여대 총장이 기용됐습니다. 농림부 장관과 중기부 장관은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이 지명됐습니다. 모두 50대 여성입니다. 해수부 장관 후보자론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이 지명됐습니다.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에 가장 젊은 1970년생입니다. 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의 당시에도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관리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 후보자와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모두 관료 출신으로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LH 사장을 지냈습니다. 다만 오영주 차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리에 지명된 걸 두고 논란도 불거질 걸로 보입니다. 비경제부처 출신이고 실패한 부산엑스포 유치전에도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오 차관이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2차관을 역임하며 우리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왔다며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불과 5개월 전 취임한 장미란 문체부 2차관 역시 총선 출마를 위해 나갈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이 총선 나가는 커리어 쌓는 자리냐는 비판도 나오는데 이 소식은 온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서 많이 부담스럽기도 한데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인사말과 함께 지난 7월 문체부에 입성한 장미란 차관은 취임 5개월 만에 물러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단 겁니다. 체육과 관광을 주로 담당하는 문체부 2차관 가운데 취임 10개월도 넘기지 못한 건 정권 교체기나 비위 사실이 드러났을 때뿐이지만 장미란 차관은 경우가 좀 다릅니다. 지난 6월 깜짝 발탁 이후 총선 출마설이 거론됐습니다. 이미 정치권에선 장 차관의 향후 선택을 두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거 총선 출마하기 위해서 뭔가 이 경력 만들어준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뭐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본인이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체부 내부에선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에 놀라워하는 분위기는 아니라면서도 업무 파악도 다 되지 않았을 텐데 너무 빠른 교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딴 체육인 출신 차관으로 은퇴 뒤엔 행정학을 공부했고 체육인 복지재단 설립에 앞장섰는데 그만큼 체육계는 장 차관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장미란 차관의 후임으론 이영표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거론됐지만 최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출마를 앞두고 있는 장관들을 포함해 많게는 10명까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중폭 이상의 개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주에도 초대 정책실장을 신설하고 수석비서관 5명 등을 교체하는 등 참모진 체제를 재편했습니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등으로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다잡고 국정과제 추진에도 보다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개각 대상엔 기획재정부, 국토부, 중기부, 해수부 등이 포함되는데 많게는 10명까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정치인 출신이거나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장관들입니다. 이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박문규 장관도 고향인 수원 지역구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우 연말 연초 원포인트 인선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총선 출마를 이유로 빠진 정치인들을 제외하고 학계나 관료 출신 인사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일단 대통령실 혹은 내각 출신 인사들의 총선 출마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와 일부 친윤계를 상대로 수도권 험지 출마 혹은 불출마를 요구해온 혁신위원회 역시 당의 추후 행보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앞서 발표한 안건들의 수용을 요구하면서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주말 사이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인 위원장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해 혁신위가 이대로 조기 해체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